여기는 제가 이미 계약을 한 방이고요. 일요일 날 이사를 들어오는 1.5룸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어차피 1.5룸 사이즈는 다 똑같고 층만 달라서 미리 다음번에 나올 거 준비해서 영상 찍어 놓습니다. 방은 되게 화이트 톤에 깔끔하고요. 전세로 1억 4천에서 5천 선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대출도 가능하고요. 월세로 나오면은 그때그때 좀 가격이 다릅니다. 월세는 옵션은 풀옵션으로 다 되어 있고 화장실도 깔끔합니다. 화장실 깔끔하고 선생님 요 치수 한 번만 재볼게요. 일단 요 방에 치수 여기서 여기까지가 2m 80이 조금 안 됩니다. 2m 80이 조금 안 되고 여기는 보일러실입니다. 따로 뭐 박스로 쌓아서 창고처럼 사용해도 되고 2m 80이고 방에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는 3m 20 정도 3m 20 정도 되고 여기 주방이 커서 여기가 2m 70, 2m 20 나옵니다. 여기 세탁기에서 여기 냉장고까지가 2m 70, 여기 세탁기부터 벽까지가 2m 20. 그리고 여기 화장실 공간을 뺀 거고 신발장도 아주 크고 전세로 나오면은 2-3일이면 계약되고요. 하루 당일날도 계약이 되고 월세로 쳐도 아주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